우리는 아빠 운동 좀 하세요입니다. 운동. 근데 아빠가 진짜 운동을 전혀 안 하세요? 전혀 안 하세요. 그래가지고 저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을 안 따라오시니까 유산소 기계를 이제 집에다가 놨어요. 네. 집에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앉아만 계세요. 그래서 쇼파가 파였어요. 아빠가 앉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. 뭔지 알아요. 네, 거기만 쑥 꺼져 있어요. 쿠션이 꺼진 거지. 먼저번에는 우리 집에 러닝머신을 하나 보냈어요. 네, 보냈어요? 예. 아,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네. 지가 운동하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 네. 선물로 보낸 거야. 아, 나야 고맙죠. 네. 잠깐만, 그럼 이용규 씨 네. 진짜 선물로 보낸 거예요? 본인 집에 있던 걸 보낸 거예요? 생일날 수민이가 사줬는데 네. 한 달 반 됐는데 네. 거기를 안 올라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지. 수민이 엄마도 자꾸만 그것만 보면 지나가다가도 운동하라니까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라니까가 이게 잔소리가 돼버린 거야. 근데 수민이 형의 생일 선물이었는데 그러니까요. 저기 김학래 씨 집에 보내겠다는 건 괜찮았어요? 천만의 말씀 이틀 후에 더 큰 걸 사왔어 얘가. 아 다시 무릎 안 아픈 걸로. 무릎 안 아픈 걸로. 핑계 대지 마. 무릎 아파서 못 하겠다고. 이제는 달리는 게 아니라 노를 젓는 거로. 노를 저어서 그 정도인데.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운동을 안 하시나요? 집에서 가만히만 계세요. 가만히만. 가만히만. 네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근데 이제 네. 저는 이 그 운동하기까지의 운동하는 그 순간까지 과정이 힘들어요. 양말 일단 신어야 되죠. 네. 예. 운동화를 또 신고 또 묶어야 되죠.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. 왜 힘들어요? 그게 조금 네. 어려우세요? 동작이 안 되세요? 구겨지지가 않아요. 아 배가 안 돼요. 제가 신기거든요. 제가 없으면 양말 못 신고 나가는 거예요. 어머, 정말요? 네. 네. 그래서 동영이를 여기 저 못 보내는 게 아니 그 열심히 가리키고 키워가지고 양말이나 신겨주라고 거길 보낼 수도 없고. 아, 죄송합니다만 나오셔서 양말을 한번 좀 벗어보시겠어요? 양말 벗을 때는 네. 이게 신발은 뭐 이렇게 손을 대고 벗는 게 아니라. 네. 이렇게 해갖고 예. 아 마찰로 웃지 마. 아니, 앉아서 좀 한번 해봐요. 벗겨져요. 양말 이제 신어 보시면 어떻게 신길 때는 잠깐만요. 제가 신고 저 이렇게 양말 벗는 거 처음 봤어요. 아 진짜요? 개발했네요. 아니 근데 신으시는 건 안 되시니까 이제 그렇고 네. 우리 거실에 한쪽에 매트리스 요만한 게 있어요. 네. 거기다가 대고서 이렇게 쭉 하면 쭉 벗겨지면 그러고서 이제 중심 잡으려고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진짜 신어요 이렇게 진짜? 네. 아, 진짜로? 매일 네. 아, 근데 불편하시니까 왜냐면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해드려도 내가 이렇게 놓고 혈압 오르니까 올리는 거야 근데 뻘개지는 거야 얼굴이 혈압 오르니까 혈압이 또 오르시니까 이게 빼야 돼 이건 정말 빼야 돼 아니,